네, 대출 규제 이후 부산 경남의 집값도 소폭 하락 내지는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대출 규제를 빗겨나간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면적별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을 분석해봤습니다. 소형 면적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 변동이 거의 없지만 면적이 높을수록 인상폭이 높았습니다. 특히 85제곱미터 내외 거의 아파트만한 크기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규제가 심해지면서 지난해 공급량들이 상당히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건설사들이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거의 유사하게 유사한 평균으로 상품을 만들면서 상품성이 또 올라갔고요. 이 밖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점, 주택 소유나 청약 통장 여부를 따지지 않는 점 등도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솔깃한 대목. 대형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집 내부는 물론 단지 안에 피트니스 시설, 스터디룸, 커뮤니티 센터 등 아파트 단지와 거의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한 점도 인기 요인으로 신혼부부나 집 규모를 줄이려는 중장년층의 관심이 높은 이유입니다. 높아진 수요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해운대나 명지 국제 신도시 등 교육, 문화, 상업 인프라를 갖춘 주거 밀집 지역에 경쟁적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당첨은 너무나도 어렵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접근이 용이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수요층이 몰리고 있어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와 주거 환경이 동일한 상품 개발로 앞다투어 대출 규제가 오히려 호기가 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호조세가 올해도 계속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